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동료 의원 20인과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제안 설명을 직접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시민에게 동등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전례 없는 속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 안전망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본소득 제도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 도입 시의 경제적인 효과, 도입 시기 및 규모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나 근로의욕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수기 토론을 거치는 공론화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공론화는 국민의 숙의한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며 참여하는 시민의 효능감을 증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관한 전국민적 공론화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기본소득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 그리고 비교섭단체 정당이 나누어 추천합니다.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와 수기토론을 포함한 방법으로 공론화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합니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공론화는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안에는 이곳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을 포함해서 원내 다섯 정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발의에 동참하신 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조금씩의 의견 차이는 있더라도 사회적 논의만큼은 서두르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자동화의 충격 등 삶의 안전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 소득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 의원과 동료 의원 20인이 함께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